예, 마지막으로 제 직업적 정체를 밝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제 다섯 번째 직업은 작가입니다. 제가 영어책도 번역해서 내고 또 제 인생 자서전도 내고 또 저희 26년의 교회 이야기도 책을 최근에 이제 냈습니다. 참 부지런히 살았죠. 네. 그래서 적어도 후세대들에게 자식들에게 부끄럼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맹렬하게 살아왔는데요. 또 최근에는 또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었습니다.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. 그래도 표를 한 5% 가까이 표를 얻었습니다. 저 이름에도 벽보 붙여본 사람입니다. 네. 제가 우리 친매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늙고 병들면 말짱 황이니까 정신줄 잡고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명색이 첫째 직업이 목사라고 했으니까 목사 흉내를 좀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.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. 천의 고아로서 이렇게 자라서 14살 때부터 제가 철공소 생활을 했는데 뭐 별의별 일 다 겪었죠. 그러다가 이제는 그래도 말쑥한 신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하늘의 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곡인데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.